임차 걷는 게 지금 10배가 늘었어요. 이거 돈을 못 돌려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구나. 싸게 안 팔고 지금처럼 호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버티다가 이런 일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이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실제로. 하반기에 가장 또 걱정했던 부분이 역전세 문제잖아요. 아, 네, 역전세. 그래서 뭐 역전세 문제가 하반기에 더 커질 거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네. 지금 뭐또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도리어 조금 상승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혼란스럽죠. 역전 문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것도 이제 우리 언론사 기자분들한테 제가 참 섭섭한데, 예.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국민들을 위해서 네. 팩트를 시계열하고 이면의 모습도 같이 기사를 내줘야. 예를 들어서 이거죠. 여기 신고가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하락 신고가가 네 개가 나왔어요. 그럼 이걸 같이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도는 이것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그럼 아무래도 시장이 혼동스럽잖아요. 주목을 받으니까. 네. 그런 거를 자제해야 되는데, 이거 똑같아요. 요새 전세값이 뭐 올라가니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단위를 보시면 0.0 몇이에요. 0.01이 의미는 없잖아요, 사실은. 이게 혼동스럽죠? 근데 이게 만약 6주가 나가면 느낌 어때요? 0. 쉽게,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0.001인데 이걸 10주 동안 기사를 내면 어떻게 되죠? 0.001은 통계로서 가치가 없는 단위예요. 근데 주간 통계다 보니까 낼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간 통계에 가리킨 말에 써 있어요. 이 통계는 참고용이라고. 신뢰하지 말란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자분들은 다 씻잖아요. 10주간 오른 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10주간 계속 전셋값이 오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잖아요. 이건 좀 문제가 있고. 그럼 어느 지역은 또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하면 부동산 통계가 맞지가 않아요. 단순하게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시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걸로 이끌어진 심리는 가짜 심리잖아요. 언젠가 꺼지겠죠. 그러면 시장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럼 저는 다른 팩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전셋값이 안정됐으면 우리가 아시는 주인께서 전세 보증금을 못 내줘서 길이 없을 땐 어떻게 돼요? 임차인이 그 임차권 등기를 해가지고 그렇죠. 경매를 붙여서 돈을 찾잖아요. 돌려줄 길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안정되고 올라가면 전셋값이 안정됐으니까 임차권 등기가 줄어야겠죠. 줄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 1월에 서울의 아파트에 월 임차권 등기 건수가 200건이었습니다. 그게 쭉 올라오다가요, 저번 달 얘기를 드릴게요. 저번 달에 2,000건입니다, 2,000건. 그럼 몇 배죠? 10배가 10배. 늘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뭐, 거래량은 한두 배 늘는데, 또 매물량도 느는 게다 5배, 2배, 이 수준이 다 끝나요, 보통 통계들이. 임차권 등기 지금 10배가 늘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물량, 한 달에 지금 2,000개씩 지금 경매가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달에 1,800건으로 줄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돈을 못 돌려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죠. 1,800원 준 일은 그거예요. 올해 초만 해도 어땠냐면 한 1,000건에서 머물렀어요. 900건, 800건. 이게 두 배가 또된 거예요. 이 9개월 사이에. 그럼 제가 느끼는 거 어떻게 했어요? 이거 돈을 못 돌려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구나. 그렇죠? 시장하고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맞을까요? 그러면 기자분들이 만약에 임차권 등기 막 늘어난 걸 봤을 때 이걸 100% 믿으면 안 된다. 두 개를 같이 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임차권 등기를 낸 것들이 해결이 됐냐? 모르잖아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3월 달부터요. 올해죠? 올해 3월부터 하도 주인들이 작년부터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그런 분들 많다 보니까 임차권 등기나 경매를 들어가는데 임차권 등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등기가 서 있으니까 집을 사러 왔을 때 주택 가격이 싸지겠죠. 그렇죠. 그걸 지금 이제 시장에 잘못 나오는 이런 현상이 시작되겠죠, 이제. 근데 그전에는 이거를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주인분한테 법원에 제가 신청을 하면 주인분이 등기 송달을 해요. 자, 임차인이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이렇게 한다고 통보를 해서 그 사람이 받고 사인하면 등기가 딱 등기가 돼요. 되는데. 네, 그 송달 과정을 거쳐야.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불 끄고 도망다니는 안 거였죠. 받고 막. 네, 문 잠그고. 그럴 수도 그런 있죠. 일이 계속 되어오다가 올해 3월 말경부터 바뀌었습니다, 법이.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또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잘 모르던 분들도 착하신 임차인들 경우에
이거 임차 컨팅하면 되게 복잡하다 그러던데 이러던데 이 얘기를 많이 들었다. 뭐야? 바로 내가 하면 바로 되네?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 임차 컨팅 딱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많아.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진짜 많습니다. 왜냐면 경매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껴야 되고 집값은 제값을 못 받게 되고 그렇죠? 시간이 흐르는 거에 대해서 또 이자 비용 이자 내야 청구하면 되고. 다 손해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할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빨리 팔아야 되는데 싸게 싸게 안 팔고 지금처럼 호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버티다가 이런 일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이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실제로 도리어 임차 권리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전세가 상승이 올라간다고 이 팩트는 좀 상반되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두 가지를 잘 같이 보셔서 언론만 100% 믿으셔도 안 되고 실제로 시장에 나가셔가지고 현장을 보시면 빈 집도 많고 하니까 체크하시면서 뭐 공인중개사 가서 물어보고 끝나면 안 돼요. 지금 전세가 막 올라가. 그거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확인 좀 부탁드리면서 시장에 대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역전세 불안은 여전히 있다 잠재에 보니까. 있다. 아, 수면 아래 잠재에 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하나 더 이제 가계부채 문제도 있는데, 이게 뭐 주담대가 또 늘었었잖아요. 늘었죠. 지금 많이 늘었죠. 늘고 있는 1070조까지 상황인데, 이게 어쨌든 가계부채가 문제가 있는데, 주담대는 또 늘고, 주담대가 갔죠. 예. 늘었다는 거는 또 집을 살려는 목적으로 또 네, 샀죠. 대출을 많이 하는 경우도 사셨죠. 있었으니까, 네. 이런 저분은. 문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이건 정부가 실수하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 실수냐면, 정부가 실수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주택가격이 좀더 안정적으로 하향이 됐을 때, 이 대책을 써준다면 어떨까요? 국민들이 박수를 치겠죠. 왜? 부담이 더덜 하잖아요. 좋다, 이거. 저금리로 도와주는 거. 그럼 이왕이면, 주택가격이 안정적인 정상적인 가격으로 내려왔을 때 도와주는 게 맞지. 이 높은 집값에 도와주는 게 실수 실패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혹시 올라갈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아, 됐다. 그냥 40년, 50년 만기 뭐 이런 그냥 느낌을 끌려가면서 집을 산 분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한은 총재 말씀이 답을 다 줬죠? 한은 총재가 이런 얘기 하셨죠? 5월 26일이었어요. 제가 알기로. 기자간담회 때그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동결하고 나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게잘 생각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뭐냐면, 구조개혁 없이 재정통화 정책을 유지해 가는 건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재정정책은 나라에서 돈 푸는 거, 이렇게 대출 푸는 거 이런 거고, 통화정책은 이제 금리를 알맞게 올려야 물가도 안정되고, 사람들이 좀 소비도 좀 진정되고, 버블이 안 끼는 게 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가 구조개혁 없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조개혁이 없이 재정통화를 하고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결론은. 그러면 망한다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재정통화정책에서 구조개혁이라는 건 뭐냐면 이 부채가 많고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대출해주면 안 되는 게 기본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부가 이번에 오버를 한 거잖아요. 그 부분의 문제를 얘기하신 거고 통화정책은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금리를 좀 받쳐줘야 되는데 말씀 못하시면 돌려서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뜻을 아는데다 요번에 발표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최근에 요 7월 달에 젊은 분들이 집 사는 건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예전처럼 기준금리가 1, 2%인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랬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2%대는 이제 안 간다 이게 금리가. 내려가도 3%에 머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5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다 추가적인 건 뭐예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우리가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환율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뭐 아시는 분이 계시지만 이게 다 연결성이 있어서 한국의 경제 체력이 약하다고 생각되면은 환율이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면 시장에서 한국 사람들 좀 문제 있어? 돈 빌려줄 때 비싸게 주니까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기준 금리가 멈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더 낮추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한국 이상하네 하고 시장 금리가 폭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은 총재 말씀하고 이 얘기랑 딱 연결해 보면 예전처럼 1, 2%가 되는 건 기대하지 말고 조심하기 바란다. 이 얘기가 아, 그러면 금리를
진짜 경제가 어려워서 내리더라도 3% 이하는 못 내리는 거예요. 국제 경제 금리 싸움에서 밀려버리니까. 네네. 그럼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시장이 가계부채가 심각해서 우리가 금리를 못 올리고 있지만 더 늘어나고 있으니 지금 하는 총재는 잠이 오시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계부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는데 저도 하는 총재 마음하고 똑같아요. 아, 이거 심각하다. 네.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설비, 우리 산업활동이 좋아야지 경제 살아나는데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산, 설비, 투자, 소비 세 가지잖아요. 이게 이제 국가를 움직이는 세 축인데 저번 달 이 세 가지가 다 트리플 감소예요. 네. 그 와중에 설비 투자는요.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해요. 그러면 지금 감소했다는 얘기는 2, 3년 뒤에도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소비는 또 마이너스 4%예요. 이것도 4년 만이에요. 4년 만에. 그러면 데이터를 볼 때 그러면 부채가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소비는 더 줄어질 거고 그쵸. 경제가 네.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분을 걱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가계부채 문제가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1, 2분위 분들이 가계부채 중에 50% 이상을 갖고서 괜찮다. 그분이 괜찮으면 뭐예요? 밑에가 터지면 같이 망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심각한 상태다. 그래서 IMF, OECD 경고를 그냥 예사로 들으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단단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옛날에 아나바다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도 머리 좀 두셔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올 수도 있다. 준비하셨다가 안 오면 천만다행인데 오면 대비가 되면 충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대비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서울의 경우일 수도 있는데 네네. 청약 물량이 나오면은 막 100대 1 넘는 곳도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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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분양가가 주변 시세랑 차이가 없는데도 어쨌든 경쟁률이 되게 높은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런 이유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가 주위랑 차이가 없는데 네. 높다. 네. 주변 거는 옛날 집이고 이건 새 집이잖아요. 거기까지 팔리는 거야. 그렇죠? 똑같이 신상인데 이거 신상이고 이건 구상이니까 그건 살 수 있는데 둘 중에 살 뻔에 신상을 사자. 네. 우리가 그동안 느껴왔던 네. 거는 시세보다도 더 저렴한 그쵸, 분양가 예. 상한제를 통해서 뭐 일부에서는 로또라고 하지만 저는 그건 좋은 로또라고 봐요. 국민한테 돈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건설사한테 돈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깨졌죠, 일단. 분양가가 시세하고 그쵸. 똑같아, 뭐 왜 이래. 이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상한 거예요. 왜? 네. 그동안 정부에서 그쵸. 잘 관리를 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못 남기게, 과다하게, 알맞게 했는데 망한 데 없잖아요. 그거 했다고, 그죠? 다 돈 벌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이번 정부에서 좀 더 풀어준 바람에 분양가가 좀 높이 올라왔죠. 높이 올라도 풀어버렸잖아요, 상한제를. 그러니까 저 분양가 상한제 풀어가지고 주택가격이 안 오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분양가 그러니까 시장이 죽어가지고 막 어려울 때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내려와도 내려온 것 같지도 않거든요. 이 상태에서 올리니까 이제 부담들을 느끼는 거예요,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네. 청약시설을 풀어줬어요. 어떻게 풀었냐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하는데요. 청약 제도라는 게 이제 한 집이 주택을 하나 갖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세대원도 분양하게 해놨어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세대주만 분양을 당연한 거죠. 네. 청약제도가 원래 그거니까 한 가정에 있으면 집을 하나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거를 기회를 먼저 주는 거잖아요. 청약제도를 통해 가지고 근데 그걸 풀었다고 하지만 이건 망가뜨린 거예요. 제가 볼 때 완전히 망가죠. 원래 근본 제도를 한 집에 네 식구가 있는데 그럼 네 군데 집을 받아서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네 군데 받아도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투기하라는 얘기죠. 청약해서 들어와 살 수 없잖아요. 나중에 팔으라는 얘기죠. 그게 그렇죠. 누굴 위한 거? 분양을 위해서. 건설사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푼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어때요? 이분들이 그러면, 좋다. 그 옛날처럼 시장이 좋고 경제가 좋아지고 인구가 늘고 소득도 늘고 이런다라면 주택가격이 또 상방을 갈 수 있을 때는 진짜 투자 투기판이 됐지만 지금은 좀 위험한 게 뭐냐? 경제상이 안 좋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그걸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재미를 봤잖아요. 또 기회다 하고 막 다 달라붙으니까 또 인터넷 청약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거주 지역 제한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분양가가 예를 들어 청주라고 생각할게요. 청주 시민이 볼 땐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서울에 있는 분이나 수도권에 있는 분이 볼 땐 저거 싼데? 그냥 단순한 기준으로. 여긴 기본이 10억인데 뭐 6억인데 비싸다고 내가 배팅할게 하고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자기는 서울에 분양을 받고 싶으면 아들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가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가수요가. 예. 그러면 또 지방분들은 어때요? 서울의 미분양이 낮다? 날 것 같다? 서울도 지금 2순위가 많거든요. 조금 꽤 있어요. 1순위 완판이 70%밖에 안 되고 30%는 2순위 들어가요. 네네. 그 얘기 뭐냐면 지역분들은 안 사는 거예요. 못 사거나. 근데 뒤에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치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완판이 이루어지는데 몇백 대 1이 나죠. 더 중요한 건 뭐냐. 계약률. 100% 계약률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죠? 뭐, 아니 몇백 대 1이면 네. 뺏길까 봐 계약을 해야죠. 그렇죠. 네. 제가 말하는 논리가 맞는 거예요. 투자 심리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약만 치고 이런 게 많다 이거죠. 계약률이 지금 최근에 동작구에 있는 뭐 아파트가 29채가 아마 네네. 이번에 나올 거거든요. 그게 몇백 대 1이었어요. 근데 29개 왜 계약을 안 하죠? 1층이나 2층. 어 이거 투자성이 좀 없네. 이거 하느니 여기서 결정이 뭐냐면 재당첨 제한을 풀었잖아요. 아, 예. 아 그냥 이거 제끼고 난데 가서 할 때 로얄층 되면 그걸로 투자하겠다 이거죠. 이런 안 좋은 아수사장의 판단. 일단 당첨이 되는 거 보고 좋은 층이면 하고. 그렇죠. 해서 투자하고 네. 계약을 안 하는 건요. 안 하고 딴 데 네. 다시 하고. 그러니까 네. 계속 이제 좋은 입지에 좋은 현장들은 청약률이 올라가는 현장이 벌어지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009년도 예전에 청약률은 뭐 500대 1000대 1이에요. 지금 300대 1, 200대 1 겨우 올라가요. 그러니까 100대 1이 되게 높은 것 같잖아요. 기준에서.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더듬으면 다 5, 600대 1이었어요. 아. 그전에. 그만큼 수요가 줄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냉정하게 보실 건 실수에다가 투자 수요까지 다 풀어줬잖아요. 그런데도 청약률이 옛날처럼 안 되네. 그랬더니 기사가 어떻게 나오냐. 1월 달에 서울이 아파트가 전국이 아파트 그 청약률이 0.28이었어요. 경쟁률이. 네. 그러면 지금이 한 평균 30대 1이 나왔어요. 그럼 0.28에 30대 1이니까 100배가 되는 거예요. 네. 1월 달보다 청약 경쟁률이 100배가 늘었다고 기사가 떠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0.28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1대 1도 안 됐죠. 미분양이잖아요. 미분양. 예. 미분양을 왜 여기다 비교를 하죠?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몇 대 1이냐면 5대 1이었어요. 그럼 5대 1에 비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8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몇백 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륨이 틀리죠. 이 팩트를 딱 체크를 하시면 아 예전보다 수요나 투자나 이게 약해졌구나. 이건 분명히 알고 계셔라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은 당분간 이런 투자 수요 때문에 왜 정부가 풀어놨기 때문에 예전에 그거를 미달이 되면 다시 한번 무주택자한테 분양하러 분양을 하다 정 안 될 때 승인을 받아서 분양가를 낮춰서 팔았단 말이에요. 네. 그 과정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허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품이 그 부분도 좀 조금은 인지하시고 시장에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